이명현 반장이요? 취조는 가능합니까? 지금 안 되면 언제쯤? 솔직히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회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장기 출혈이 일어났어요. 지금 폐에서 혈액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사이토 그게 뭡니까? 면역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돼 장기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상인데, 전지원 씨가 묻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주입했을 가능성일 겁니다. 사채업자들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겁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바이러스의 급격한 증식이 드문 일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여기 계셔도 도움이 안 돼요. 저 그럼 혹시 면회가 가능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시다. 저 혹시 이명현 씨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반장님 여기 계신지도 몰랐어요. 아니, 수배 중인 걸 알면서도 굳이 여기 나타난 이유가 뭐야? 여보세요? 팀장님. 아니요. 아직 의식이 없대요. 어떡하죠? 일단 내 허락 없이는 의료진 외 병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깨어나는 대로 나한테 바로 연락하고. 알겠습니다. 반장님 못 들어가셨죠? 아, 반장님! 네, 이쪽입니다. 이명현 소지품 확인했어? 본인 지갑에 별거 없었어요. 이 정우진 핸드폰은 확실히 없고요. 분명히 핸드폰에 뭔가 있을 텐데 어디다 숨겼을까? 아니, 어쨌든 큰일 날 뻔했어요. 이 감염된 것도 모르고 이 검거라도 했으면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이, 타시죠. 뭔가 찜찜해. 아, 반장님! 안 타세요? 충무로 살인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수배 중이던 질병관리본부 이무 반장이 조금 전 나산병원 경리동 옥상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이무 반장은 검거 당시 일명 코리아 독감이라고 불리는 H5N1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무로 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Yeah. At the moment, the media are focusing on Lee Myung-hyun. So if that's your plan, you better change it and quick. 알겠습니다. As you know, the vaccine will be distributed to the main population tomorrow. So I need you to get rid of him now. Do this, and our bond of trust will remain. 네.